안녕하세요, 소코입니다. 오랜만에 액세서리 리뷰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번 리뷰해볼 제품은 GHS에서 나온 A77 이 제품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겉면만을 봤을 때는 그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패스트프렛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거랑 되게 흡사한 그런 케이스의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관 둘러져 있는 이 라벨지가 좀 색감이 다른 것 빼고는 사실 이 통 요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얘는 지판을 닦고 그 다음에 지판의 그 유분을 관리하고 그리고 프렛을 좀 더 녹슬지 않게 관리해주는 그런 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뚜껑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게 되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냈어요. 이렇게 꺼내보니까 조그만 유리병에 이제 오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융 하나, 이 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마감이 좋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실밥 보이시죠? 이런 거 막 당기다 보면 어느샌가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정체 모를 막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앞뒤로 있는 이 종이는 그냥 얘네를 좀 보호하기 위한 커버로 보여요. 그런데 너무 뭐 붙어있거나 한 건 아니고 조금 허접하게 감싸져 있긴 하죠. 어쨌든 얘네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애들은 아닌데 보관하실 때 이렇게 양옆으로 두고 보관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의 정체가 뭐냐? 버퍼.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고운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진한 회색의 면이 있고 흰색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그 감이 좀 다릅니다. 이 진한 회색 부분이 조금 거친 면이고요. 이 흰색 부분이 더 고운 면인데요. 그럼 얘가 왜 들어있느냐? 얘는 이제 프렛을 닦을 때 쓰는 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타를 오래 쓰다 보면 프렛이 녹슬거나 이제 막 산화가 돼서 색이 끼거나 막 때가 묻거나 하는데 걔네는 이런 융으로 닦아도 다 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로 이제 긁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먼저 말했던 요 버퍼를 이용해서 먼저 프렛을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렛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서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닦아볼 텐데요. 먼저 어두운 이 거친 면으로 먼저 닦아줍니다. 조금씩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때가 묻었어요. 네, 긁어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다 보면 이제 이렇게 다시 은색의 모습을 찾게 되네요. 그리고 반대면, 더 고운 면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확실히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얘가 확실히 깨끗해진 걸 알 수 있어요. 만져봐도 이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 버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자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런 녹슨 거를 닦아낸다기보다는 이 프렛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사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프렛은 미세하게 두께가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쓰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심하게 녹슬어서 음에 영향을 준다거나 연주감에 영향을 줄 때 그럴 때만 사용해 주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판에 어떤 장치도 없이 그냥 이 제품을 이용해서 닦아내긴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거친 정도로는 지판을 아주 상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게 난 너무 싫다, 지판이 망가지는 게 너무 싫다 할 때는 마스킹을 한 후에 닦아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렇게 심한 정도의 거친 정도는 아니라서 지판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되고 한 군데만 미친 듯이 문지르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프렛을 전체적으로 다 닦아주셨다면 이제 지판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지판을 닦을 땐 요 녀석
요 오일을 쓸 건데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천연 오일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처음 가져오셨을 때 다른 것보다 이거의 향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향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데 한번 열어서 살짝 향을 맡아볼게요. 오! 지금 이 오일 향을 한번 맡아봤는데요. 그 옛날에 그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사탕 같은 건데 입에 넣으면 막 툭툭툭툭 튀는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 향이랑 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되게 괜찮아요. 이제 얘를 한번 지팡이에 닦아볼게요. 이런 그 오일을 쓸 때는 지판에 닦을 때 지판에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융에 살짝 묻혀주시는 겁니다. 네, 한번 묻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묻혀주시고 지판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 잘 묻는데요? 오, 오 향이 진짜 좋다 이거.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지판은 브릿지랑 같은 재질의 목재를 사용합니다. 닦을 때 지판이랑 브릿지도 같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너무 많이 발라져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얘는 천연 성분이라 뭐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겨울과 같이 너무 건조할 때는 지금처럼 소량 이렇게 바른 거라면 그냥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계절은 목재에 오일이 많이 스며들면 나중에 연주할 때 연주감에서도 조금 뭔가 눅눅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소리도 조금 먹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른 부분, 이렇게 마른 부분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판 관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줄을 걸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GHS에서 나온 핑거보드 케어 키트 A77을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편의상 A77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가끔씩 더러운 프렛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지판을 관리하면서 되게 향기로운 향을 느끼면서 좀 기분도 업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GHS에서 나온 핑거보드 케어 키트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